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의 토리컵이라고 해서 문재인이 길렀던 강아지 중에 토리라고 있습니다. 이 토리를 이 자신의 컵에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가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15,000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000원짜리에 물을 넣었더니 따뜻한 물을 집어넣었더니 컵이 쩍 갈라졌다고 하면서 거기에 문재인의 지지자가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 토리컵 사신 문파님들 절대 절대 뜨거운 물을 붓지 마세요. 주의사항 안 보고 막 썼더니 참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사가. 자, 그러니까 본인이 이 토리 컵을 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에 따뜻한 물을 그으니까 바로 컵이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네티즌들은 자, 다이소에 가면 2,000원짜리 컵을 팔아도 저기 따신 물을 넣어도 안쭉 갈라지지 않는데 문재인 쪽에서 판매하는 15,000원짜리가 갈라졌다고 하니까 이게 돈을 바라보고 도대체 얼마나 빼먹은 거냐? 그 원가를 얼마짜리 산 거냐? 그런데 왜 이게 15,000원짜리가 이렇게 허접하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린 사람들, 이 문재인이 컵을 탓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주의사항을 안 보고 막 썼다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거 보고 역시 대깨문이다, 대깨문이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이 컵입니다. 문재인의 반려견이었던 토리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15,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따뜻한 물을 넣으니까 옆에 지금 안에 쭉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을 올렸습니다. 토리컵 사신 문파님들 절대 절대 뜨거운 물을 붓지 마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 안 보고 막 썼더니 참사가 났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따뜻한 물을 붓지 말라고. 아니, 컵에 따뜻한 물을 안 보면 무슨 물을 집어넣으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 컵을 부실하게 만들었거나 돈같이 많지 않게 돈같이 그 같지 않게 만들었던 이 컵을 만드는 쪽에 탓을 해야지 왜 자신을 탓하고 있나? 그러니까 역시 문파들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거를 작성한 사람, 작성 날짜를 가려서 출처가 불분명한 캡처본으로 25일 오후에는 디스 인사이드, 26일 새벽에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 라이프에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소환한 네티즌들은 토리컵을 평산 책방의 굿즈로 소개했습니다. 굿즈란 상품, 제품, 물품을 뜻하는 영어 단어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돌 관련 상품을 부르는 호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팬앤마이크에서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팬앤마이크가 추자 취재를 해본 결과 해당 글은 지난 2월 18일 날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라고 합니다. 평산 책방은 지난 26일부터 문을 열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평산 책방의 굿즈라고 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글 작성자는 극렬 문파로 자, 이니 연이 무한 지지한다. 이니는 문재인이고 연이는 이낙연입니다. 이재명계 다 극혐하고 태극기 사람 취급 안 한다. 거슬리면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차단하든지 무시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 걸지 말라는 거를 시비 걸지 말라, 차단하든지 무시하든지 여기도 맞춤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차단하든지 무시하든지. 아, 이게 맞춤법 오류가 많아서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떻는지 교육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고 팬앤마이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글에서 금이 가버린 토리급 사진 두 장을 첨부하고는 토리급 사진 문파님들 절대로 뜨거운 물을 붓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를 본 다른 문파들은 아니 컵에 뜨거운 물을 안 부으면 뭘 부어란 말이냐 딱 봐도 차나 커피컵인데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반응들입니다. 다른 문파는 이렇게 씁니다. 굿즈는 안 쓰는 거라고 모셔두는 거라고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모셔두는 거랍니다. 모셔두는 거. 뜯어서 한두 번 마시는데 고이 모셔야겠다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뜯어서 한두 번 마시는데 고이 모셔야겠다. 반면에 이 글을 본 다른 네티즌들은 비판과 조롱,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15,000원 하는 이 가격의 컵이 뜨거운 물조차 담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컵인데 뜨거운 물을 담지 못하다니 말이 되느냐 하면서 컵 원가가 얼마 한다고 저걸 싸구려로 만들었나? 도자기용이면 고온으로 견뎌야 해서 자재가 다 비싼데 저건 한마디로 식용컵이 아닌 장식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이소에 2,000원짜리 컵만도 못한 게 실화냐? 돈을 얼마나 알뜰하게 해 먹었으면 저걸 15,000원 받아 먹냐 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초에 기르던 풍산개 3마리를 정부로부터 파양했던 문재인이 이 굿즈 컵에 당당하게 개 사진을 붙여놓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자, 프로파양범답게, 프로파양범이 파양했다고 합니다. 파양.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개를 파양했으니까 거기다 프로 집어넣었고, 전문적으로 자, 이 프로파양범답게 강아지 얼굴도 쉽게 깨져버리게 만들었다. 개장수냐? 개까지 팔아먹는다. 개 파양해놓고 개 얼굴 새긴 그 파는 건 사이코 아니냐? 이런 비판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문재인의 개를 본인이 한 달에 250만 원 주지 않았어. 뭐 그래서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파행했다고 알려졌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이 컵에다가 그 강아지 딱 찍어가지고 집어넣은 건또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이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강아지 관련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모금해가지고 제작했다고 하는데. 자, 이러니까, 이 개, 파양했다고 막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냥 이거를 그렇지 않다는 이미지를 뭐 쇄신하려고 온갖, 모양을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곳곳에 강아지를 집어넣어갖고, 내가 강아지를 파양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매몰차게 반려견을 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담기 위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컵을 만든 제작자나 굿즈 기획자, 또 문재인을 비판하기는커녕 자신을 탓하는 문파, 대깨문의 노예건성을 비판하는 굿 네티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주의사항 안 읽은 본인들을 탓하는 걸 보니까 대가리 깨져도 제대로 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안 읽은 본인들을 탓하는 걸 보니까 그야말로 대가리 깨져도 대깨문이다 하더니 정말 대깨문이다. 저런 걸 무지성으로 사주는 대깨문들 참 대단하다 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 글이 회자되면서 트위터에 원본 글에 직접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알고 보면 심성은 착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량 제품에다가 이 호구 만들면서 돈벌이 하는 욕심보 양산 문영감 가족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우프다. 우프다고 하는 것은 웃기면서도 슬프다. 우프다. 즐겁게 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노무현은 저런 짓안 했는데 하는 댓글도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이, 그, 굿즈에서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토리컵 사신 문파님들 이렇게 글을 올린 거 봐서 여기서 산 걸로 보입니다. 토리컵 사신 문파님들. 이 토리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이 키웠던 개고, 그래서 문파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왜 15,000원짜리의 제품인데, 예, 그런데 따뜻한 물 들어가니까 쫙 갈라지고, 이렇게, 컵을 못 쓰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컵을 못 쓰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로지 돈 때문에,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제품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굿즈도 지금 사실상, 이 보면은, 도메인 주소 등록되어 있는 게 바로 문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메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재인의 재단법인에서 만들어갖고 이익은 공익사업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 문재인의 딸 이름이 왜 나오나?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봐도 너무나 비싸다는 겁니다. 따뜻한 물 한번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쫙 갈라진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하지 모르지만 갈라진다. 거기에다가 커피도 4,500원. 커피도 4,500원 하더라. 그리고 여기 뭐 반려견의 문양이 있는 커피 하루에 20잔 정도 한정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건 6,800원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거기가 무슨 땅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가게도 아닌데 그 동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심투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비싸기는 엄청 비싸더라. 그리고 거기다 도난 방지 게이트까지 마련했더라. 자, 이런 걸 보고 정말 돈독이 올라온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평산제빵 개인사업자로 문재인이 등록한 거다가 그리고 정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인한 열정페이 논란에다가 자, 이 문재인의 수전노적 특질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토리컵 논란 역시 그의 돈 집착을 드러내는 적절한 예란 지적이 있다. 이렇게 페넌마이크가 보도했습니다. 돈 집착. 이게 문재인의 돈 집착인지, 뭐 가족들이 집착한 건지, 어쨌든 그 가족들 그동안 문다혜 그리고 문준영도 뭐 문준영은 전시회 관련해서 국가 또는 단체에 지원받은 거, 문다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달력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도메인 등록하고 그리고 과거에 청와대 문다혜 그한 얼마 동안 살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기가 차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자, 그야말로 국가를 상대로 쪽쪽 빨아먹거나 아니면은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착취하는 것 아닐까 하는 비판 여론이 날로 거세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히 산다고 하더니 조용한 게 아니라 민폐만 잔뜩 끼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문재인을 국립호텔로 잘 모시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